다이나믹한 게 누가 못하면 다 보이겠다. 원근감이 없네 여기는. 멀리 있으니까. 키포 보면 딱 이래요. 이런 느낌이에요. 누가 앞에 있는지도 잘 헷갈리고. 그래서 EPL이 대단한 겨. 맞아, 촬영 기술이 골대가 존나 넓어 보이잖아. 진짜. 나도 그만한 카메라 있었으면 좋겠다. 키퍼도 막 엄청 헐헐 날라다. 저기 잡으신 거. 아, 잠시만. 괜찮은데? 저기는 올리 찌르기구나. 네, 맞아요. 정면 찌르기네 올리. 키퍼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. 센터백이 좀 빠르면 끝나네. 아니면은 라인을 던지. 아까부터 근데 저거 말고는 없더라고. 네. 수비가 말이 많지? 이번 것도? 아, 키퍼 클리어 안 하는 게 제일 짱나. 제대로. 클리어. 아, 나이스 잡았다. 본인이 멈춰놓고 뭐 이러는데? 하지만 광재 오 아니 광재 어오오 좋아. 아 뭔가 살리지 못했어. 아 광재 형 아쉽다. 잘하셨는데. 아 방금 패스 누구였지? 뭘 못 봤어요. 역시 골 넣는 사람 빼곤 기억되는 사람은 없지. 맞아. 저거 다 파울인데. 불안하다 했는데 역시. 와, 아빠 좋아. 살 빼려고 열심히 뛴다. 오, 좋아, 좋아. 때려, 때려. 아, 때리지. 오, 오 저... 아... 용준이 멋있는 걸 뻔했네. 그냥 뒤로 주겠지. 아, 빠 좋아. 좋아 좋아. 좋아. 역시 결에는 뺏길 일이 없지. 오! 오! 한 끗 차란 말이지. 그게 졸라 어려운 것 같아요. 키퍼도 진짜 한 끗 찬데. 이거 위치 선정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? 아마추어에서? 위치만 잘 잡아도. 광재 위치 잡는 거 짱이다. 진짜 이 기둥 하나에 가려서 안 보여. 그런 의미에서. 아, 위치 선정 짱이다. 어떻게 저 사이에 들어가지?
응? 야, 난 기대치가 뭐 없어. 오? 없다며. 다 했다. 그럼 다음에 봬요. 어, 봐. 네.